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1.5%의 초저금리로 제공하는 긴급 대출 지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청은 쇄도하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민들이 보여준 연대 의식이 지역사회 감염병 극복에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대우조선 합병 승인 절차에다 일본의 WTO 제소까지 겹쳐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최대 27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낮부터 차차 흐려지다 저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저금리 긴급 대출에 나서고 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 지원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 대출을 신청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주 중앙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김병남 씨. 코로나 사태로 최근 매출이 급감해 정부가 긴급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초 약속했던 금리 1.5%보다 크게 오른 2.6% 일반 대출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김 씨는 대출을 받기로 했지만 여기에 보증수수료 0.8%까지 더 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2,500만 원을 5년간 빌렸는데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원금의 10분의 1이 넘는 280만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지 누가 뭐 한 달 이상 기다려갖고 이자를 이렇게 많이 빼가니까 상당히 난처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로 5천만 원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보름 뒤 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밖에 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던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이 운용하는 금리 2.6%짜리 일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이제 한 푼 한 푼이 급해서 대출을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기다려서 한 건데 갑자기 이제 한도를 줄여가지고 2천만 원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당황스러웠죠.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가 조성한 16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 지난 45일간 전북 지역 대출 신청은 3만여 건으로 한 해 평균 신청 건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금리를 3에서 4%까지 올려 10조 원 규모의 2차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코로나19가 최근 진정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도민들이 보여준 연대의식은 지역사회가 감염병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 도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한범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지난 2월. 피해 지역에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민 도민은 바로 의료진이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었지만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들은 현지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봉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의료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 가려고. 도내 거점병원과 의료원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줬고 경증 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등 타 지역에서 오신 환자들이 오셔도 저희는 충분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힘겨워하는 이웃을 향한 크고 작은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퇴직금을 기부한 택시기사부터 임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대학 교수까지 곳곳에서 시민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성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마침 중간 퇴직금을 준다고 그러길래 그 돈으로 기부를 하면 되죠. 격리치료시설과 선별진료소에는 서로를 응원하는 편지와 간식이 끊이지 않았고 혈액 보유량이 적다는 소식이 들리자 헌혈에 동참하는 발걸음도 부쩍 늘었습니다.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진 화훼 농가를 위해서는 꽃 사주기 운동이 펼쳐졌고 군산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에 배달의 명수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방역의 큰 고비를 넘긴 지금 지난 두 달간 도민들이 보여준 강한 연대의식은 지역 공동체 전북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 경제인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회원사들의 성금을 모아 마련한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통해 전주와 남원, 완주 등 8개 시군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중동에서 입국한 30대 회사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34살 A씨의 검체 결과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 환자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전용 차량으로 격리시설인 남원 인재개발원으로 옮겨져 추가 접촉자는 없으며 현지 하도급 업체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경제 활성화와 일상생활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수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꾸러미 사업 등 농어촌 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고용 안정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만금의 미래통신 기술인 6G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호영 의원 친형이 상대당 후보 캠프를 매수한 이른바 이 후보 매수 사건은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서야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는 뜨거운 쟁점이 되게 됐는데요. 자, 어제 이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공판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의 쟁점은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안호영 후보 친형이 연루된 이른바 후보 캠프 매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후보를 매수했습니까? 안 후보의 친형과 캠프 관계자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경선에서 패한 이돈승 후보 측에 1억 3천만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이제서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20대 총선 당시 완주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던 이돈승 예비후보의 표를 흡수하려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사안이 중대하다며 친형 안 씨에게 징역 2년, 돈 전달에 관여한 캠프 책임자 류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돈은 줬지만 안 의원 의사와는 무관했고 돈을 받은 사람도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한 돈을 써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결국 정치자금법 적용을 문제 삼아 무죄를 받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친형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상황. 재판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상임위 구성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해결의 단초로 당선인들의 역할 배분이 관심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도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입니다. 김윤덕 한병도 안호영 당선자는 국토교통위를, 이상직 신영대 당선자는 산업통상위, 김성주 이용우 당선자는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의 정운천 당선인 역시 산업통상위를 원하고 있어 도내 당선인 대다수의 희망 상임위가 겹칩니다. 국회 상임위는 18개에 달하지만 전북 지역구원은 10명뿐이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더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인프라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희망하는 당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20대 역시 특정 상임위 쏠림이 극심해 국회 예산 확보나 정부 공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야당 쪽이 이제 그 보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북이 모두 초재선 의원들로 재편된 상황에서 상임위 간사 등 정치력 향상을 고려할 경우 중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진 않습니다. 전북 의원 대다수가 소속된 민주당이 본격적인 상임위 배정을 놓고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을 위한 원팀을 강조한 당선인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도의원들이 돈을 거뒀다가 다시 나눠 가진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A 도의원은 지난 3월 초 같은 당 도의원 10명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공동경비 명목으로 거둬 도당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가 되돌려받았습니다. A 의원은 도의원들이 10개 선거구를 돌며 총선 후보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지만 바쁜 일정에 무산됐고 선거를 전후해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떠난 전주시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노조와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박병술 의장과 상임위원장 6명이 워크숍을 핑계로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사실상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시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대우조선 합병 승인 절차와 일본의 WTO 재소까지 겹쳐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기약 없는 재가동보다는 재활용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합병에 대한 각국의 승인 절차가 코로나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며 WTO에 제소하자 당초 목표였던 연내 합병 이후 물량 재조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되지 않을까. 군산은 언제 가동이 돼요? 그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두 회사의 노동조합 합병도 일감 배정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7개에서 11개만 살아남은 군산 지역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은 물량을 배정하려면 1년 전에 시설 보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올해 재가동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약 없는 재가동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선박의 오염 방지 시설 설치나 해상 풍력 제품 생산 등 재활용 방안 모색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재가동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그럼 이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물량 배정만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새로운 조선소, 뭐 수리형이라든지 아니면 독구를 약간 분할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가동. 희망 고문보다는 재활용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더욱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정대로 오는 9월 16일 개막식을 열고 해외 연주자들이 희망하면 예년과 같이 초청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리축제에선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지며 15개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등교 수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학생은 일정 기간 체험 학습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안전 등을 이유로 등교 수업을 우려하는 학생은 연간 열흘 이내에서 교외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 교외 체험 학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군산의 한 경찰서는 수산물 수출 규정을 어긴 수출업체 대표 45살 A씨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변질 또는 부패 우려로 냉동 상태로 수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삼치 24톤을 허위 서류를 꾸며 선어 상태로 중국에 수출해 1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완주 지역 외식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다문화 여성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함께 쌀국수 같은 베트남 고향 음식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완주 지역 다문화 여성들이 청년 키움식당 외식 창업에 닻을 올렸습니다. 청년 키움식당은 기초 자본금 없이 외식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참가한 보물 같은 밥상팀은 앞으로 두 달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팀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김치찌개와 볶음밥, 김밥, 라면 등의 한국 음식 이외에도 고향 메뉴인 베트남 쌀국수와 샌드위치 등을 선보입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식도 배우고 베트남 음식도 같이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보물 같은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 청년 정책을 마련합니다. 남원시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남원시 청년 인구는 15,800여 명입니다. 지역 청년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남원시만의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활력이 넘치는 청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육아공 업체를 돕기 위해 전주시청 로비에서 임실 엔치즈 특별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행사는 치즈 소시지 핫도그와 돈가스, 요구르트 등 임실 엔치즈 유제품 30여 종을 1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정읍시내 곳곳에 이색 벤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내장산 문화광장과 정읍사 공원 등에 26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정읍천 둔치에 8종 23개의 이색 벤치를 추가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으로 도내 문화시설 일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도내 도서관과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257곳 가운데 232곳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대출 반납만 가능하고 열람실은 휴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실내 체육시설 247곳은 단계적 재개관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방역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보건용 마스크와 보급용 면 마스크를 학생 1인당 2장씩 공급하고 체온계는 학급당 1개씩 보급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치원과 초중고 294개 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한 대씩 설치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의 훈련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이팅 콘서트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방문객을 위한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여행이 내일부터 이틀간 마련됩니다. 강상희 개인전이 모레까지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완주에서 활동하는 세 부부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기획전 썬데이 완주가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누에 아트홀에서 전시됩니다. 이주용 피아노 독주회가 모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에서 제53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축소돼 치러집니다.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돕기 위한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할인 판매 행사가 내일 도청 주차장에서 운영됩니다. 남원 강소농들의 모임인 쑥쑥농부들에서 운영하는 플리마켓이 내일 남원 예촌에 마련됩니다. 코로나19 농산물 소비 촉진 판매 행사가 오늘 임실군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늘 기획전시 참여 작가와 함께하는 뮤지엄 나이트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최대 27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낮부터 차차 흐려지다 저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2도에서 낮 기온 26도, 익산 8도에서 27도, 동북권 무주 4도에서 26도, 진안 5도에서 24도, 서해안권 군산은 12도에서 25도, 고창은 11도에서 2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순창, 익산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시군은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